달그룹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시간 분갈이합니다. 다부터 요즘에 분갈이 많이 하더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녀석들. 자, 꽃대. 꽃대 뽑아주고. 아이고야, 잘 뽑았다. 요 녀석은 스텔, 스터닝. 스텔 아니고 스터닝. 이게 맥반석 화분인데요. 요거는 상, 요거는 그대로 다시 쓰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꺼냅니다. 제가 하도 무거운 달걀을 들었더니만 집에 가서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뚱뚱 부어요. 진짜. 와. 아, 무서워. 호러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영화 안 본 지도 진짜 오래됐다. 제가 영화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저는 10분도 진짜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면 그 이동하는 시간 내내 편집을 한다던가, 과제를 뭔가 한다던가, 해야 될 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집에서도 잠자기 직전까지 계속 일을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 그 2시간 반 동안 영화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얘는 좀 잘라줘야 되겠다.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그 화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진짜 제가 이렇게 뿌리를 적심을 하는 게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바꾼다거나 하는데 요 녀석한테는요, 요 녀석한테 줘야 될 집이 저 뿌리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낮은 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얘는 이름도 없네. 얘는 샴페인 종류 같은데, 샴페인 같아요. 샴페인이 여러분들 창보다 더 잘 커요. 창은 사이즈가 막 컸다, 뭐 어느 순간은 뭐 작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샴페인들은 꾸준하게 덩치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제 진짜 덩치 큰 애들 보면 대부분 다 샴페인 종류 애들이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하다가 먼디 이파리 하나를 뿌려먹었어요. 막 물 막 빵빵하게 먹은 애들. 네, 얼굴을 붙잡고선 꺼내려고 하다가 반석 요 화분 너무 좋죠? 애기들 너무 지금 잘 키워냈습니다. 저는 이 돌이 너무 아까워요. 자, 이 돌이 자 너무 아까워. 얘도 진짜 잘 컸다. 정말 단단하니 잘 컸다. 잘 컸어. 병도 없고 뿌리도 그냥 건강하게 건강미가 막 넘치게 지금 그렇게 컸어요. 와, 이쁘다. 이 꽃대가 진짜 적당한 때에 꽃대를 잡아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너무 마르면 꽃대들이 다 부서지거든요. 갖고 끝까지 잡아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꽃대를 잡아서 뽑으려고 하면 화분들을 가까이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 소환할 수 있는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화분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숙제를 해주려고 계속 제가 이렇게. 와, 정말 이 묵직한 돌들 너무 아깝다. 아까 적심을 해놨던 요거는 고풍, 요 화분은 임시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제가 소개 영상 내보냈었던 그 화분인데요. 여기서 여기다 식재를 해주려고 제가 뿌리를 전부 다 잘랐습니다. 네.
생태계 이거는 트라이로 한번 식재를 해갖고 그래서 뿌리를 제가 다 잘랐으니까요. 조금 얘 얼굴 사이즈에 비해서 이 화분이 뭐 불편하거나 결코 그런 사이즈는 아니게 보이죠? 여기 사이즈 이 화분만 좀 넘쳐나는 사이즈만 커도 그래도 대박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완성 분갈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을 이거를 뭐 뿌리 내림 전용으로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약간 좀 무거운 흙으로 위에 살짝 조금 내려주고요. 이렇게 좀 눌러주고요. 마사 마감도 분갈이했습니다. 오늘 스터닝 뿌리를 굉장히 많이 제가 정리를 했죠. 그리고 요 다육 요 녀석은 앞만 봐도 샴페인 계열 같은데요. 요거는 옛날에 현아다육님 행복한 꽃 현아다육님께서 판매를 했었던 화분인데 이거 화분 가격 진짜 좋았어요. 얘도 여기다 한번 살짝 넣어볼까? 뿌리 때문에 이건 안되고 너무 낮아서 요 화분은 지금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여주 통통이 시리즈인데 이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여기 근데 얘가 더 예뻐. 얘가 더 예뻐. 여기다가 조금만 하고요. 저기다 이렇게 일단 묵직한 흙으로 뿌리를 좀 눌러주면서 분갈이 합니다. 짝꿍이 마름이 뜨면서 갑자기 손이 시렵다고 날이 추워지고 있나봐요. 저 지금 등에 난로를 지금 켜고 있습니다. 짝꿍이 춥다고 난로를 틀어줬어요. 아 기분 좋아.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티끌 모아서 테이블 하나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분갈이했던 애들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제가 분갈이 안 했던 애들도 이렇게 간혹 나오지만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키웠던 다육들 분갈이 다시 하는 거. 이 녀석은 앞만 봐도 샴페인 같다는 요렇게 스터닝 그 다음에 요 샴페인 같은 요 녀석 샴페인 얘기를 자 이렇게 딱 맞는 화분으로 분갈이 해줬어요. 너무 큰 화분 무겁고 부피 차지해서 싫어요. 자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